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에선 전등을 하나 교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남 농협과 지역 대학이 함께 찾아가는 농촌 복지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마을의 활력도 불어넣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침침했던 시골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농산일에 바쁘고 할머니에겐 다소 버거웠던 전등 교체 작업을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LED 등으로 교체해 준 겁니다. 어메 이런 봉사 왜 이렇게 오시죠? 어메 대단하지 잘했습니다. 고즈넉했던 시골 마을이 모처럼 만에 젊은 학생들의 밝은 몸짓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전남농협과 광주대학교가 손을 맞잡은 찾아가는 농촌복지센터가 찾아온 것. 고된 농촌 노동에 시달려온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도 해주고. 아유, 어때요? 피하는 거 좋아. 좋아. 혈당과 혈압 등 건강 점검은 물론 곱게 단장하고 장수 사진까지 촬영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서 작지만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고 있어요. 학생들로선 학점 이수를 겸한 봉사활동도 되고 전공 실력을 실전에서 쌓는 경험의 장이 되고 시골 어르신들에겐 생활 불편도 덜고 건강관리에다가 적적함도 잊을 수 있어 만족감도 높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주시니까 활기가 넘치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흡족하니 생각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마을엔 특히 이 같은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가 건강한 삶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주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대학교까지 연계시키고 또 봉사활동 내용도 다양화시켜서 여러 어르신들이, 여러 마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농촌복지센터가 도농 상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또 다른 농활 모델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